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학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벡터와 내적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물리량을 표기하는 건요, 벡터와 스칼라가 있습니다. 벡터는 방향, 그리고 크기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요. 스칼라는 크기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여기 요 방향이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요 크기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보통 표시를. 그리고 요점이 시작점, 이 점이 끝점이 되게 되는데요. 요 시작점을 0,0으로 두게 되면은 요것은 위치 벡터라고 하고 사실상 좌표랑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A 벡터가 3,4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0,0에서 시작되니까 3, 4 여기 이렇게 됩니다. 3,4 좌표를 갖는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도 쉽고 다 쉽습니다. A 벡터가 1 2, B 벡터가 3,4면요 두 개 더할 때 두 개 더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더하면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됩니다. 4,6 벡터끼리 더하면 벡터네요. 여전히 A에서 B를 빼주면 이제 빼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의 기하학적 의미 같은 건 생략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중요한 게 바로 내적입니다. 점을 찍습니다.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 내적 안에서 하는 작업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외적도 있냐?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에선 쓰이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명령은 다시입니다. 요 점 찍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a가 1,6고 3,4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얘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합니다. 그래서 더해요. 그러면 3 더하기 8에서 11이 되네요. 벡터가 이번엔 스칼라 값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B 벡터가 있다고 쳐볼게요. 서로 다른 벡터지만 연관성을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연관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 not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립니다. 수직으로 내려요. 그럼 이 B 벡터가 이 A에게 끼치는 영향은 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겠죠? 요만큼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다른 방향은 A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B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A의 크기, 그냥 크기, 요 길이하고 B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값입니다. 실제로 이 크기만 가져가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요. 그래서 이게 스칼라 값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크기, 그 다음에 이것도 물론 방향성을 의미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값이 되겠죠? 하나의 값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스칼라 값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게 되고 파이썬 같은 데서 매우 쉽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벡터는 어디 쓰이게 되냐면 나중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하나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가 3,4고 B가 마이너스 4,3일 때 우리 A, B 값을 내적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좀 특별하게 낸 건데, 요 내적 값이 제로가 되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